엑스포츠 뉴스 잠실 조은혜 기자. 6월 23일 LG 트윈스가 홈에서 제대로 된 기록 잔치 한상을 벌였다. LG는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롯데와의 시즌 11차전 경기에서 18에서 8 대승을 거뒀다. 이날 승리로 LG는 시즌 전적 43승 34패로 2연승을 만들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다. 반면 롯데는 33승 38패로 2연패에 빠졌다.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2317안타로 KBO 역대 통산 최다안 타 신기록을 앞두고 있던 박용택은 이 안타를 넘어 4안타를 기록하며 양준혁, 삼성,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시즌을 거쳐 달성한 KBO 리그 최다 기록인 2318안타를 넘어 KBO 최다 안타 신기록을 다시 썼다. 새 역사를 만드는 대기록 중의 대기록. 또 이날 박용택은 KBO 역대 7번째로 통산 1100타점 기록까지 함께 작성했다. 야구 전광판 한화 5연승 질주하며 2위 굳히기, 기아 5위 탈환 이뿐만이 아니었다. 이날 좌익수 및 4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던 김현수는 3회 솔로 홈런과 9회 3런 홈런을 뽑아내며 멀티 홈런을 달성했고, 이 두 개의 홈런 포함 4 타수 4안타 5타점 4득점을 기록, 역대 44번째 통산 1400안타 기록을 넘어섰다. 9번 타자 및 2루수로 선발 출전한 정주현은 4회 말에만 3런 홈런과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5타점을 기록해 자신의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점 기록을 갈아치웠다. 종전 기록은 2016년 4월 15일 대전 한화전에서 만루 홈런으로 기록했던 4타점이었다. 시작을 알리는 기록도 나와 다. 이날 경기를 앞두고 데뷔 첫 1군 엔트리에 등록됐던 문성주가 8회 말 데뷔 첫 타석에 들어섰고, 박시영의 초구를 받아쳐 깨끗한 좌전 안타를 치 면서 데뷔 첫 안타를 만들어냈다. 그리고 곧바로 나온 박용택의 안타에 3루까지 진루, 김현수의 홈런에 홈을 밟으며 데뷔 첫 득점까지 올렸다. 역 사그 자체의 하루를 보낸 LG였다. unhwe@exportsnews.com 사진 는 잠실 김한준 기자.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 레빗 연예 글빵 한경.com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.